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비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비방법을 잘못 쓰면 그 하는 사람이 맞아요. 그래서 원래 비방이라는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는 하면 안 되는데 이 무당들이 이비보살이라는 말이 속담이 있잖아요. 너는 이비보살이요. 아 저 새끼 비기 싫으니까 팔이나 부러졌으면 좋겠어. 돼요 그렇게. 왜? 나의 기운이 가기 때문에. 그래서 나도 예전에 이제 나는 비방은 안 했지만 그 비방은 조금 핫바리들이 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제자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제자들은 말이 법이에요. 말이 귀신도 말로 쏟아지리고 막 고춧가루 물마개가 막 때리고 그런 거 없어요. 구타법 막 불도 막 쏘고 화공법 그거 하면 안 되고 말로서 깨닫게 해주고 보내는 게 최고 말법이 최고고 아무도 우리 피디님이 말한 것처럼 저주 그 사람의 사주를 넣고 인형에다가 바늘을 꽂고 심장 꽂고 뭐 각 급소에다 다 꽂아 그리고 이제 뭐 바닷가 쪽 가갖고 딱 세워놔 그러면은 막 파도가 칠 때마다 휘청휘청 할 거 아니에요 어?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 거기다 내가 염을 하고 어? 주술적인 것을 넣고 근데 이런 것도 상대방이 알면 깨져 제자들은 제자들끼리도 방편을 많이 해요. 뭐 잘 되는 제자 있으면 그 집 가갖고 막 앞마당에다가 막 부정 묻어놓고 손님 못 들게 어? 막 뭐 뿌려놓고 근데 요새는 또 아스팔트가 많아서 못 해. 옛날에는 흙이 많으니까 했는데 아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예. 그래도 많이 했는데 제자는 그걸 알아요. 직성으로 아 누가 나한테 비방이 들어왔다 어? 그러면은 돌아가라고 딱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닿죠. 그 한 예로 나를 비방한 인간이 있었어요. 나한테 이제 신선생이라고 이 양반도 볼 수 있겠지. 당신이 가르쳐준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은 노름을 가르쳐줬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. 그래갖고 내가 이 사람을 한번 이제 혼을 낸 적이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돈을 빌려갔는데 그래갖고 그 돈 안 받았어 사실. 너 먹고 써라. 근데 그 양반 비방을 나한테 한 거야. 전화만 와. 야, 뭔 일 없었냐 혹시? 나 어저께 그 꿈에 사고 나는 꿈 꿨는데 너?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. 예, 네, 나 죽으라고 지금 빌고 있어요? 그랬더니 아니, 나 근데 어디 산 간다? 나 내 본향산을 가는 거야. 근데 진짜 그때 사고가 내가 다섯 번 났어.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서 때려 차가 신호등에 멈춰서 있으면 때리고 양양에서는 막 붕 쏘지나가고 내 차가 폐차가 됐어요. 그때 스포츠카였는데 뭐 사고 났나 본데 근데 우리 차가 갑자기 앞으로 빡 때리는 거야. 졸음운전한 트럭이 때려버린 거야. 폐차. 근데 사람은 안 다쳤어. 그래갖고 그걸 말하면은 더 할까 봐 내가 별일 없었어요. 그리고 내가 산으로 들어간 거야. 산에 들어가면 산신님이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 비방을 못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 순간 또 비방이 깨지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자기 법당 다 때려부시고 미치고 뇌 뚜껑 열어갖고 수술하고 지금 이거 나중에 볼 수도 있겠지. 지금 성남에 살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. 일반인들은 함부로 하면은? 큰일 나죠. 그래서 천벌 맞아요. 천벌. 이걸 자주 하는 사람들은 천신벌전 맞아서 죽어. 제자들도. 그래서 제자들이 잘못하면 굳하다가 죽고 길 가다가 죽고 그래서 비방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본처 뛰는 비방도 해서도 안 되고 본 남편 뛰는 비방 해서도 안 되고 처분 뛰는 비방은 해도 돼. 어? 그리고 남녀 간에 절대 안 맞는 사람 뛰는 건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허용되지만 죽이고 살리고 그것은 할 수는 있지만 안 해야 돼. 왜 나도 같이 각오를 해야 돼.